여보세요? 예, 설탕하시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고등어회 되나요? 한 3시 반에서 4시쯤에 도착할 것 같고요. 일단 차가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겠는데 뭐 4시까지 준비해 주셔도 되시고요. 혼자서 먹을 건데 고등어회 들어가 있는 모둠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혼자서 먹기 괜찮겠죠, 그 정도면? 네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4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네, 고등어 꼭 들어가죠. 네, 수고하세요. 네. 이날 제가 어디 갔냐고 하면은 오랜만에 캠핑카를 끌고서 재작년쯤 남해 쪽을 제가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횟집이 하나 있는데 당시 먹었던 그 회 맛이 잊혀지지 않아서 겸사겸사 바다 낚시도 이날 할 겸 2박 3일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또 산지에서 먹는 신선한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미식가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날은 비가 안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비는 그 다음날 오기로 했었는데 당일날 제가 출발을 한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항상 여행을 하려고 하면은 날씨가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인데 나왔나? 여기 이제 회를 사고서 나가는 길에 고등어 수족관도 한번 촬영을 해봤었습니다. 촬영 전에는 여기 상태 안 좋은 고등어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건져냈더라고요. 이때 제가 눈치를 챘었어야 했는데 여기는 경남 남해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입니다. 부산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이 아니고요. 솔바람해수욕장이라고도 불려지는데 해변가 주변에 소나무 군락지들이 쭉 있습니다. 옛날부터 여기가 조용해서 저는 종종 놀러오곤 했었습니다. 20대 때 제 친구들이랑도 3, 4차례 정도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이유는 경치도 좋은데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지 않고 조용조용해서 종종 이곳에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또 저만 아는 포인트도 이곳에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차량이 저 맨 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파제 옆에 항상 차량을 세워놓고 낚시를 하곤 했었거든요. 비가 와서 낚시를 못할 줄 알았는데 비가 다행히 그쳤습니다. 그쳐가지고 후다닥 지렁이랑 미끼하고 지금 사왔거든요. 원래 내일 비가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남해 송정해수욕장이라 해서 솔바람해수욕장이라고도 하고 송정해수욕장 자체가 소나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평일이기도 하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지렁이가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이거를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은 손도 못 대던데. 개지렁이를 바늘에 꿰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노하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찌렁이가 맨 위쪽이랑 맨 밑에 쪽에 항문이라 해야 되나? 가시 달린 입이 있는데 그 사이로 해서 바늘을 감쪽같이 밀어넣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고기가 잘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20대 때만 해도 같이 취미를 즐길 만한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지다 보니까는 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들 직장이 이제 멀리 있습니다. 하나 잡았는데 그만한 거 하나 잡았네요. 세 마리 잡았어요 지금. 무슨 고기지 이거? 가시가 있네. 집에 가려고 하니까 잡히네. 아우 춥다. 잘 가라. 낚시는 이제 다 끝났고 고기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래 밥 먹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주차장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주차장에 이제 차를 세워놓고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접이식이라서 이거를 다시 펼쳐놓으면 식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밥 먹을 준비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고등어고 여기는 우럭, 참돔. 낚시는 추워가지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아까 전에 사놨던 고등어회랑 우럭이랑 참돔회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먹으려고 남해에 지금 왔거든요. 여기가 유서방 회떠가시다 라는 곳인데 장인어른이 양식장을 하시고 그리고 사위가 회집을 해요. 그리고 회가 되게 신선해가지고 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먹으면서도 그때 당시에 엄청 맛있게 먹었었는데 오늘 먹었던 거는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가격은 모둠으로 하면은 4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건 소짜로 시켰는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 고등어회가 양식이다 보니까는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을 줄 알았는데 기름기가 하나도 없고 이번에 먹었던 거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가 재작년쯤에 이곳에서 먹었던 고등어회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고등어 특유의 느끼함과 쫀득쫀득한 맛이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어회는 윤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씹을수록 푸석푸석한 맛이 강했습니다. 고등어가 일단은 제대로 못 먹었나 봅니다. 그리고 수족관에 있는 고등어들도 굉장히 조그만한 개체였습니다.
고등어를 먹으러 남해에 갔지만 고등어 외에 다른 회들은 다들 맛있었습니다. 이 고등어가 화로회다 보니까는 되게 신선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게 맞나? 맛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했던 맛이 나지 않아서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서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되게 편하게 있다 갈 수 있을 거예요. 샤인머스캣 아시죠? 초창기에는 엄청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키우는 농가들이 많아지면서 당도가 아직 덜 됐는데 서로 이익에 눈이 멀어서 너도 나도 이런 시기에 과일을 추라하는 바람에 요즘 시중에 풀린 과일들이 대부분 당도가 한참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먹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기에 그 장소에서 뭘 했느냐 보다는 그 지역에서 거기는 이게 맛있었지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점을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성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두 번 다시 찾지 않거든요. 제 입맛이 변했는지는 몰라도 고등어 특유의 기름짐이 일단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느끼함이 없었고요. 양식은 계절을 타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왜 이게 맛이 없지 그러면서 먹으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좀 특별한 회를 좋아하거든요. 특이하고 막 평소에 먹기 힘든 갈치회라든지 고등어회, 멸치회 그런 것 때문에 남해에 종종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하고도 몇 번 왔었거든요. 세 번, 네 번 정도 같이 왔었나? 내 친구들하고 같이 오지 않는 이유가 이게 여행도 맞는 사람끼리 와야지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오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현지에 왔으면은 여기서 유명한 음식들 그런 거 먹는 재미로 여행을 다니는데 제 친구들을 보면은 삼겹살, 소고기, 소세지 항상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슈퍼에서 사와가지고 구워 먹고 하니까는 나랑 안 맞더라고요. 뭐 텐트 치고 그 친구들을 자는데 아... 여행을 하도 많이 다녀서 저는 텐트 치고 걷고 이런 것도 귀찮고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나랑. 그래서 같이 안 갑니다. 몇 번 가봤는데 제가 먹는 거를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는 각각의 나라랑 각각의 도시마다 유명한 게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되는데 왜 이런 데 여행 와서 그런 걸 먹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차가 연비가 엄청 안 좋아요. 연비가 안 좋아서 혼자서 이거 여행을 다니고 하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차는 거의 안 타거든요. 부모님이 타는 거지. 혼자서 다니면은 이 기름값이랑 이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내가 여행 다니기에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코리안 베리 베리 쭈띠야! 아, 인디언 베리 베리 쭈띠야! 코리안 베리베리 빠갈 인디언 베리베리 빠갈 쭈띠아 부타 마드레 거리는 부드려 말이고 인디언 부타 마드레 생선회만 먹기 너무 좀 느끼해가지고 비릿하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회만 사가지고 와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밥배가 또 따로 있어서 뭐 다른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때도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회만 먹고 잠을 잤었는데 오늘은 전에 한번 그렇게 먹어봤기 때문에 오기 전에 라면도 하나 사왔습니다. 차 안에 커피포트랑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겠네. 저는 밥배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침상으로 만들 거거든요. 옆에 있는 소파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여기 테이블 위에 올리면은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침상으로 변신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이제 깔개하고 밑에 내려놓으면은
잘 때는 이런 식으로 소파 부분을 침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캠핑카를 소유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렇게 만들고 나면은 퍼즐처럼 요거를 끼워 넣은 거다 보니까는 누우면은 틈새 몸이 베겨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매트를 깔아서 최대한 등이 아프지 않게 만들어줘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깔아주고 나서 다시 치우는 게 귀찮아가지고 전기장판이랑 바닥에 요만 깔고 잤다가 다음날에 에어매트를 또 깔아줬었습니다. 위에는 벙커 침대인데 근데 성인이 들어가기에는 좁아요. 성인이 들어가기는 좁고 여기서 예전에 제가 제 친구들 저 포함해서 4명이서 잡았거든요. 근데 성인 남성 4명이서는 많이 좁더라고요. 여기는 덩치가 다들 있다 보니까는 4명이서 여기서 잘 때는 좀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요거는 블라인드인데 요렇게 올리면은 밖에를 볼 수 있고 양쪽에 이렇게 창이 돼 있고 화장실이랑 네, 있을 건 다 했습니다. TV랑. 이거는 천장형 에어컨인데 네, 실질적으로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바람에 코드를 꽂고 쓰는 거 아니고서는 이 배터리로는 에어컨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저번에 여름철에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방전이 되더라고요. 에어컨은 그냥 웬만해서는 틀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불 끄고 자야겠습니다. 잠이 너무 와가지고. 굿나잇.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14분입니다. 이제 일어났는데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오늘 원래 해수목욕탕에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재스럽다 해야 되나? 막 바닷가에 오면은 낚시도 하고 그냥 회도 먹고 그리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또 바닷물로 된 해수목욕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 때마다 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는지 목욕탕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남해에서 목욕탕을 가려면은 사천까지 가야 되는데 사천까지 가려면 또 1시간 정도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는 비도 오고 하니까는 갈지 안 갈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제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공용주차장에 들어왔거든요. 저쪽에 있는 거는 키위나무들이고 저 앞에는 이제 소나무 불락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서 텐트도 다 칠 수 있었거든요. 좀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밖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제 제가 잠을 잤던 공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커튼을 걷으면은 운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졌거든요. 근데 안에서도 반팔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게 이번 무시동 히터를 켜놨어요. 무시동 히터를 켜놨고 이 차에는 배터리가 인산철로 되어 있고 800A거든요. 이게 찍히려나 모르겠네. 지금 현재 한 84% 정도 남았는데 제가 여름에도 이 차를 써봤는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냉장고랑 TV 보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도 제가 차에 가득 채워놓은 게 손발도 씻어야 되니까는 해놨고 화장실에 있어도 똥오줌은 누지 않습니다. 똥오줌 누면은 제가 제 스스로 또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공용 화장실 이런 게 있는 곳에 가서 볼일 보고 그리고 차에서는 막 별도로 요리 같은 건 안 해 먹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뒤처리하기 귀찮으니까는 쓰레기는 이렇게 다 모아놓고 나중에 집에 가져가서 다 버립니다. 캠핑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10명을 보면은 한 9명 이상은 현지에다가 그냥 막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꼴보기 싫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쓰레기는 전부 제 차에 놓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정리하고 삼천포로 가려고 합니다. 해수목욕탕이 제가 옛날에 갔던 데가 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일단은 삼천포로 넘어가서 거기서 목욕탕 있으면 목욕하고 그러고 점심 먹을 예정입니다. 날씨도 흐리고 그리고 평일이다 보니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는 뭐 경상도 사람들한테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앞에 해수탕에 왔는데 오늘 정기 휴일이라고 하네요. 다른 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아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출발할 때부터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안 받길래
그래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가격이 7,500원 정도 했고요. 샴푸 조그만한 거 한 개 사서 총 8,000원 정도 내고 들어갔다 왔었습니다. 시설은 뭐 그냥 동네 평범한 목욕탕 수준이었는데 바깥에서 아내가 다 보일 정도로 누군가 문을 자꾸 열어놓더라고요. 창도 썬팅이 되지 않아서 요즘에 카메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휴대폰을 한번 당겨보면은 내부에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다 훔쳐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이지 않게 좀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날 목욕을 끝내고 이제 오늘 잘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다향기 물회라는 곳을 보고 이곳에 들어가서 해산물 물회를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밑반찬이 6가지 정도 나왔고요. 잠깐 기다리니까는 금방 또 물회도 나오더라고요. 해삼, 멍게, 전복, 회 이렇게 네 종류가 그릇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바닷가에 오면은 하루에 한 번은 물회를 먹는 편이거든요. 맛은 뭐 그냥 평범했습니다. 제가 먹기는 다 먹어도 음식의 평가함에 있어서는 되게 좀 냉정한 편이거든요. 먹을만 했을 뿐이지 막 엄청 맛있다 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물회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해산물이라든지 바다 해초 이런 거는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점심도 다 먹었고 오늘 잘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삼천포 대교 바로 앞에 공용주차장이거든요. 비가 그치면은 여기 앞에서 낚시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어디를 가도 공용 화장실도 많고 공용주차장도 엄청 많아요. 여기가 또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차박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여기서 오늘 차박하면서 저녁 때까지 쉬어야겠습니다. 뭐 나가서 할 것도 없고.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차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보려고 TV를 켰는데 이거는 휴대폰 데이터를 여기 TV 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해서 휴대폰 데이터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려면 이 셋톱박스를 돈 주고 사야 돼요. 저게 한 15만원 정도 하나? 저기 안에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 이거는 스카이라이프 시스템인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려면은 한 달 이용료를 2만 얼마씩 2만 5천원인가? 그거를 꾸준히 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돈을 줄 필요 없이 휴대폰 핫스팟을 켜서 그 데이터를 저 기계에다가 나눠주고 휴대폰 데이터로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은 여기 보면은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뭐 웨이브도 있고 넷플릭스랑 왓챠 뭐 다 있는데 저 프로그램들은 또 이용료를 개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뉴스 같은 것도 공짜로 볼 수 있고요. 밥 먹으려고 다시 또 침상을 원상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번거롭죠? 배달을 시켰거든요. 배달을 시켰는데 거리가 멀다고 배달료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총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3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 영수증이랑 별개로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거는 프라닭의 청양치킨 말고 시켰거든요. 이거랑 외지감자 이렇게 해서 3만원 총 나왔네요. 요즘에 배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웬만해서는 배달음식 안 시켜 먹거든요. 직접 가서 먹거나 받아오거나 그렇게 먹는데 근데 이 근처에 원래 차가 제 차밖에 없었거든요. 저녁쯤에 되니까는 하나둘씩 제 차 옆으로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건 예거 마이스터라는 건데 어제 제가 반듬 먹고 이제 반 병 남았거든요. 제가 소주를 안 먹는 이유가 소주는 먹으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별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한 2-3만 원대에 뭐 위스키라든지 보드카 같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그거 먹는 게 더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얘는 맛이 없어요. 이건 한 20살, 20대 초반 애들이 좋아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보드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치킨은 닭다리살이라서 질기지도 않고 맛있어요. 퍽퍽하지도 않고. 비가 안 오면 밖에 낚시를 좀 하고 싶은데 비가 그치려고 하지를 않네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은 세면대 위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조명을 켜는 거고요. 물을 사용하려면은 차단기에 펌프를 온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평소에는 오프로 해놓고요. 화장실에도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한 샤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현지에 가면은 목욕탕에 가거든요. 차량 내부에도 세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어놓고요. 둘째 날의 숙박지는 삼천포 대교 밑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차박을 하는 장소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밤의 야경도 나름 예뻤던 것 같습니다. 캠핑카의 창들은 맨 끝까지 한번 밀면은 고정이 되고 다시 본 상태로 복귀를 하려면 다 한 번 더 뒤로 젖혀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의 밤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이고요. 아침에 또 목욕탕 가려고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닷물을 데워가지고 만드는 해수탕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문을 열었더라고요. 보니까 저 앞에 저기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씻고 나서 그러고 삼천포 수산물 시장 갔다가 그로 집에 갈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는 온탕이 두 개 있고 나머지 한 개가 해수탕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거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목욕탕이 제가 남해 올 때마다 꼭 한 번은 들리는 곳이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 인테리어는 옥돌 같은 거를 막 붙여놨습니다. 벽에. 그리고 예전에는 목욕하던 사람들이 그 온수도 그렇고 냉수도 그렇고 마음대로 틀 수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유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는 그 꼭지를 돌릴 수 없게 다 뽑아놨더라고요. 내부 관계자만 이제 물을 틀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뒤편이 삼천포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 물을 직접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아마도 온수랑 해수랑 섞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해수탕은 미지근했고 따뜻하진 않고 미지근한 온도였거든요. 남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우리 해수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만 한 세 번째 정도 왔거든요, 지금. 목욕을 다 하고 나서 오늘도 점심을 물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은 사막물회라는 곳으로 갔고요. 어제 먹었던 곳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입니다. 가격은 22,000원으로 동일했고요. 오늘도 저는 전복 모둠 물회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멍게를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전복이랑 해삼 그리고 회 이렇게 세 가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은 소면을 따로 주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밀면을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면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맛은 뭐 별 차이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양념 맛이 조금 더 여기가 나았을 뿐이지 그렇게 맛있다 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뭐 먹을만은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이제 회를 좀 살려고 삼천포 수산물 시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제가 항상 삼천포에 오면은 이곳에 들리거든요. 근데 가게는 복불복입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는 편이라서 이날은 잡어를 1인분 정도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제 2박 3일 동안 일정 다 끝나고 집에 이제 돌아갈 건데 가기 전에 뭐지? 창원에 잠깐 들렸다가 갈 거거든요. 창원에 들려서 거기 갔다 갈 생각입니다. 차가 캠핑카다 보니까는 바람의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양보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달린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세차를 한번 싹 해주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바닷가에 갔다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염분 때문에 나중에 부식이 될 수 있을까봐 세차를 싹 해줬습니다.